오늘은 코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 이제 공개된 건 아니고, 지난주에 1.0으로 이제 나온, 말뭉치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도 되고, KADH도 올렸는데, DRA, COR, 그래서 뭐, 드라코, 이렇게 읽으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코퍼스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라는 건 희곡이죠. 우리말로 하면 보통. 그래서, 희곡 말뭉치인데, 유럽의 25개 언어로 된 희곡 말뭉치로, 그냥 다 말뭉치만 있는 거 아니고, TI 태깅이 돼 있어요. XML 파일로. 그래서 태깅이 된 양질의 데이터고, 이게, 나온 지는 2019년부터인가 나왔는데, 이게 드디어 1.0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오픈, 이제 베타가 끝나고 정식 버전이 나왔고, 여기 관련 링크를 들어가 보면, 그래서 지난주에, 요번에 이제 드디어 API를 1.0 버전으로 공개한다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럽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 중국, 아, 영어 뭐죠? 독일어, 프랑스어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그 외에도 고대 그리스어, 뭐 히브리어, 뭐 이탈리아어, 라틴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말뭉치가 있고, 이제 여기 안에서 어떻게 무엇이 가능한지 그래서 API 형태로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draco.org를 들어가면 이게 링크인데 여기가 이제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그 겨울학교 연초에 했던 겨울학교에 러시아 문학 전공자 선생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 또 감사합니다. 네, 황 선생님. 네, 황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드라마를 들어가면 각 작품별로 쭉 적혀 있어요. 제가 뭐 러시아어 읽진 못하지만. 그래서, 잠깐, 러시아어 하지 맙시다. 네, 읽을 수 있는 게 되니까. 갑시다, 넘어갑시다. 러시아어 선생님 죄송해요. 나 러시아어를 못 읽어서. 잠깐만. 읽을 수 있는 게 여기. 있어? 셰익스피어 있는데, 셰익스피어. 우리 또 여기 영문과 출신도 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있다. 자, 셰익스피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네. 셰익스피어 좀 아는 거구나. 로미오와 줄리엣 하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이게 좀 갑자기 너무 무식해 보이네. 자, 로미오와 줄리엣 들어가면, 이 사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안에서 캐릭터 네트워크 같은 것도 이미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거기 안에 태깅도 다돼 있고, 네트워크가 이게, 희곡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나오기가 편한 게, 이게 말하는 사람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청자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스피커가 다 적혀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 구성이 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스피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씬별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풀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아이고, 좀 멈췄네요. 그래서 풀 텍스트가 실제로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데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TEI 버전으로 보는 게 제일 이제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있는 거죠. TEI 버전으로 들어가면 아까 다운로드도 있지 않았었어요? 네, 다운로드도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좀 정신없게 보이겠지만 이제 페이지 소스 보기 같은 걸 눌러가면 태깅이, XML 파일 태깅이 다돼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거 기다리는 동안, 지금 이제, 그 옆에 이제 API 링크가 또 있어요. API 링크 들어가시면, 어디 있냐면, 여기 우리, 드라코,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API라고 있어요. API 1.0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면 요 API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적혀 있어요. 아, 이건 붙어보고. 네, 이거 링크를 제가 이따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API 다큐멘테이션 요 웹사이트가 있는데 요번에 1.0이 됐고, 원래는 이제 그 파일 다운로드도 있지만 API 형태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뭐 나는 캐릭터만 보고 싶어, 혹은 TEI 태깅된 것만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API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I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제가 다시 이제 이제 떴네요. 다시 돌아와 봤는데, 이 태깅이 된 거를 보면
이제 XML 형태로 되어 있는 거볼수 있죠. 이제 타이틀은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위에 메타 정보가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좀더 확대해 내려가면, 주세요. 잘안 보여요. 확대해 아, 보세요. 네, 확대하겠습니다. 확대. 확대해도 이건 똑같네. 그거 복사해 가지고 예, 텍스트 에디터. 네, 그렇게 한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확대됐습니다. 아, 확대하는 것도 레그가 걸리나 보다, 약간. 확대도 렉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워낙 기니까, 그래서, 이게 내려가면, 됐다. 이제 확대가 되네. 이제 이 캐릭터들의 성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XML 파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대사가 이제 좀 백미인데 이게 대사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단어의 태깅이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깅이 돼 있고 이거 레마는 뭐냐면 원형, 레메타이제이션을 거친 그 단어. 표제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I 지으면 I 원형이 적혀 있는 거죠. 이게 다 태깅이 돼 있어서 정말 대단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다 가져올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 거는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잠깐만요. 이것만 하나 소개하고 오늘 끝내면 될것 같은데, 구글에서 포스트맨이라고 치면 API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저는 API 관리할 게 많거든요. 뭐 여러 개의 API를 제가 다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굳이 목록화를 안 해갖고 하는 건이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여기 뭐 국립중앙도서관도 있고 KCI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가지 API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여기 드라코에서 제공하는 잘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줌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면 좀 보이나요? 네. 네네네. 그래서 요 API 그 문서에 들어가면 기본 예제 주소들이 쫙 적혀 있는 거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거는 셰익스피어의 코오포라 말뭉치에서 이게 한여름밤의 꿈인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미드서머 나이트 드림 이렇게 적혀 있고 그것에 대해서 TEI를 가져와라는 주소예요. 그래서 요거를 샌드라는 오른쪽에 이거를 통해서 샌드를 보내면 실제로 API를 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크롬 드라이버 크롬에서 했듯이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아까 크롬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걸 왜 하냐면 관리하기가 더 편해요. 주소 같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보는 것도 더 편하고 그래서 요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혹시 요 포스트맨이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내가 계속 API 여러 개로 관리할 수 있다. 아까 봤듯이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고 좀잘안 보이시겠지만 일단은 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이런 식으로 API 활용하면 내가 여러 건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일단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 보면 얘네들이 아마 아예 그냥 파이썬 패키지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파이 드라코 해가지고 아예 요거 API를 파이썬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이걸 API를 굳이 왜 가져오나요 하냐면 한두 건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뭐, 여러 번 요청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API가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API를 활용하면 여러 뭐, 서비스도 만들 수 있고 해서, API 쓰는 법이 좀, 제가 나중에 코드를 좀 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스파클 쿼리도 쓸수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스파클 쿼리도 지금 제공하려고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 LOD 형태로도 얘네들이 구축을 하려고, 이 연구자들이 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걸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Computational Literary Study, 그래서 전산적인 문학 연구에서, 한국의 연구자들이 뭘할수 있느냐, 이런 거 보면서, 결국은 요거,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잘 태깅하고,
잘 구축하면 정말 좋은 연구가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유럽에서 굉장히 큰 펀딩을 받아서 했던 연구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이제 저작권이 사라진 근대 문학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근대 문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전에 그 문장 보내 그 줄리엣 아직 유지하고 계시나요? 그거 보시면 그 다운 다운로드. 아하, 다운로드. 네, 맞아요. 이것도 네. 다잘돼 있어요. 맞아요. 네. 공기 단어도 되어 있고 네. 스포큰 텍스트도 또 따로 있고 풀 네. 되게 텍스트도 놀라울, 플레인도 돼 있고 맞아요.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 잘해놨어요. 이거 심지어 이거 개피, 이거 개피 파일이에요, 이거. 그 네, 네트워크 개피 데이터가 파일로만. 코어 커넌트만 있고 릴레이션 데이터는 아직은 구축이 안 됐다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약간 그래서. 동시 출연 정도로만 일단 네트워크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같이 약간. 등장하냐, 뭐 이런 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전에 되게 편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TI 데이터를 보면 스피커는 있는데 리스너가 정확하게 지정이 안돼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실제 저도 비슷한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뭐 소설보다는 희곡이 편하긴 한데 쉽지가 않아요. 리스너 책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리스너가 한두 명이 아닌 경우 뭐 이거는 그냥 여러 명 한다고 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김병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조원희 선생님한테 뭐좀 전해줘. 이 뭐라고 했다고 전해줘. 이렇게 하면 리스너는 조원희가 되나요? 김병준이 되나요? 혹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조원희 선생님한테 김병준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스피커가 정가요? 김병준인가요? 네, 그런 좀 애매모호한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걸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아니 근데 선생님 제 입장에서 하나 되게 좋은 게그 개파일 실습할 때 조금 가끔 데이터셋이 너무 뻔하다는 생각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뭐 이거를 시범으로 한명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작품 하나 올라가지고 다섯 명이 다 다른 작품을 분석하고 이런 식의 수업 진행을 통해서 개파 연습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그 수업이나 연습할 만한 개파일 수가 그렇게 많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서 하나 시작하는 것도 데이터만 좀 괜찮다면은 되게 좋은 수업 자료가 될것 같긴 하네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